마른 장마와 연일 불볕더위에 상수원은 물론 도심 하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조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고 큰빛 이끼벌레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상수원인 대청호 상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짙은 청색입니다. 녹조 알갱이들이 두텁게 수면을 뒤덮어 물속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녹조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갖고 누적지가 일어날 정도가 되면은 냄새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 악취로 인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렇게 갖고 약을 사 먹어도 듣지도 않고. 마른 장마에 무더위로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은 크게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조류주의보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물이 정체된 구간에서 녹조가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아예 5월부터 녹조 제거제를 뿌려대고 새로 들여온 이동식 제거 장치도 돌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장치들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런데 확산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도심 하천도 비상입니다. 청주 무심천에 이어 미호천에서도 큰빛 이끼벌레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흐르지 않는 물에서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천보로 미호천을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사는 것 같고. 수량 확보가 최선이지만 가뜩이나 농업용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댐 방류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실검사도 이제 그럴 시에는 이제 의뢰도 하고 뜰채 같은 걸로 이제 걷어내는 수밖에 없다. 유난히 가물고 무더운 여름 곳곳에서 물을 지키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